안녕하세요. 오비가이투비입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어디로 보이세요? 뒤에 딱 느낌이 오시죠? 바로 목포입니다. 목포는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인데요. 과연 목포에는 어떤 여행지가 숨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고! 여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호텔 델루나에 나왔던 목포 근대 역사관인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요 딱 보이는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가야지만 여기에 왔다 인증샷을 남길 정도로 가장 유명한 장소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는 외관을 많이 보고 가셔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포토스팟으로 오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월요일날 왔는데 월요일날은 휴관일이에요. 휴관일인데도 제 생각에는 요 앞에서 사진 찍고 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오셨더라도 아 여기 휴관일이니까 가지 말자 하지 마시고 휴관일에도 여기 와서 인증샷 꼭 남기고 가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목포 근현대관에서 왼쪽 길을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 노적봉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뭘까 하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 무슨 길이 하나 있길래 가봤더니 와 여기 진짜 사람들이 안 오는 뷰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남들이 안 가본 데를 나는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뷰포인트를 한번 오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노적봉 반대편에도 목포 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목포의 뷰를 완전히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근현대 박물관에 오셨으면은 거기만 보는 것도 좋지만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단점은 땀이 좀 난다는 거.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노적봉, 저 뷰포인트까지 두 군데 다 보고 가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목포의 스카이워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카이워크 여기 위에 보이세요? 이 스카이워크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완전히 밑으로 쫙 보이는 시야는 아니지만 여기는 옆에 목포 대교와 이 건너편의 섬까지 보여갖고 굉장히 시원한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현대 박물관에서부터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넘어왔거든요. 딱 5분 걸렸죠. 근데 넘어오는 중간에 저 바닷가 걷는 길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넘어오면서 스카이워크만 즐기고 가기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중간쯤에 내려갔고 한 10분 정도 걸으면 되거든요. 10분 정도 걷는 거리에 내려서 바다를 쫙 해변길을 걸으면서 와서 스카이워크까지 즐기고 가면은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와 지금 타고 있는데 오 이 지금 목포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면서 확실히 가을이라서 날씨가 좋은지 목포 대교도 정말 잘 보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번 갈아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달산에 갔다가 저 건너편에 있는 섬에 갔다가 오는 코스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 이 북항에서 타고 넘어갔다가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케이블카 중간에 내려서 유달산에 올라오면은 앞에 바다 뷰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이 목포 전경을 완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서 유달산 올라오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꼭 올라오셔서 여기 자리에 오셔서 이 목포 시내 전경을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힘들어서 올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중간 지점에 있는 유달 스테이션 옥상 전망대에만 가도 뷰를 감상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원한 목포 바다 뷰를 한번 둘러보시고 360도까지 다양한 목포 뷰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목포 케이블카는 확실히 여러 가지 뷰가 있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바람에 막 흔들리긴 합니다. 확실히 날씨가 좋은 가을에는 여기 꼭 올라와서 한번 진짜 이 케이블카를 꼭 타셔야 될 것 같아요. 뷰가 너무 시원해요. 와 대박. 목포를 처음 와봤는데요. 목포는 가볼 만한 것들이 가까이 있어갖고 그 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데 여기는 아무래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포토스팟들이 있어갖고 사진 찍기에도 좋은 곳이 목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저는 목포는 어떻게 보면 당일치기 할 수 있는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목포 올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